안녕하세요. 앙팡이, 후추, 정세기, 그리고 애동이 집사 으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뒷다리가 마비된 애동이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저희 집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캣타워 4개, 캣폴 하나, 고양이 슬라이드 계단 2개, 그리고 캣틸까지 이렇게 집에 고양이 관련된 가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배치한 방법이랑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룸투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평수는 10평에다가 베란다까지 붙어있는 조금 넓은 원룸이에요. 먼저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은 일단 현관에 이렇게 방음 패드가 붙어있어요. 하지만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이거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방려문을 설치를 했는데 원목으로 제작된 방려문이에요. 그래서 맞춤 제작을 해서 저희 집 사이즈에 맞게 너비를 조절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접혀가지고 좀 큰 가구가 드나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방려문의 가장 좋은 점은 압축봉처럼 천장에다가 못을 뚫지 않고 고정을 할 수 있어요. 집에다가 손대기 힘드신 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세기야 너 좀 봐. 시끄러워 죽겠어. 그리고 사실 이 벽도 튀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면문을 설치해도 고양이들이 이쪽으로 나가길래 이걸 설치했거든요. 압축봉처럼 이렇게 끼워서 설치할 수 있는 가벽입니다. 디자인도 다양해서 원룸에서 공간을 분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완전 강추합니다. 현관을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 부엌이 있어요. 저는 부엌에 커튼 레일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커튼을 달아놨어요. 부엌과 방이 분리된 집에 사는 게 꿈이어가지고 이렇게 커튼으로 부엌을 가려놨어요. 요거는 다 고양이 그릇이고요. 제 그릇은 이만큼. 그리고 요 천장을 열면 이렇게 정세기의 간식 창고가 나옵니다. 나머지 다 정세기 가지고. 아, 빼지 마. 아이, 사람이야?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 내라 하잖아. 나와. 아, 내려오라고. 똥침. 제가 쓰는 유일한 냄비, 바로 이 미피 범랑 냄비입니다. 제가 미피를 되게 좋아해서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꽤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커피포트고요. 단점은 이 코드 선이 너무 짧다는 거? 그거 외에는 용량이 커가지고 제가 보리차를 끓여먹는데 되게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저희 가. 그걸 평생 못 살아. 청소기는 삼성 Z를 쓰고 있어요. 저는 거의 머리통을 빼고 쓰는데 흡입력도 좋고, 그리고 고양이 털 제거하는 전용 브러쉬가 있어서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앞쪽에 정수기는 선인장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애들은 거의 물 마실 때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정말 여러분한테 강추하는 제품. 이거는 샤오미 쓰레기통이에요. 이걸 강추하는 이유는 검정색 센서에 손 대면은 지금 열립니다. 그리고 지 혼자 닫힙니다. 이 비닐을 꾹 누르잖아요? 비닐의 버튼. 자기 혼자 열렸고, 지금 뭐야? 이렇게 봉투를 자기 혼자서 밀봉까지 해줬어요. 이번에는 자기 혼자 비닐까지 채워줍니다. 냄새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쓰레기통은 아니어서 화장실용으로 쓰기에는 추천하지 않아요. 나무 공방에서 직접 만든 테이프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저 부엌의 지저분한 부분을 가릴 수 있어서 딱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완전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산 의자인데 카페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의자예요. 여기가 라탄으로 되어 있어요. 뭐 약한 라탄은 아니고 되게 짱짱하고 튼튼한 라탄인데 거의 정세기 스크래처로 사용됩니다. 애동이도 왔어요. 애동이도 스크래처 하려고 왔어요. 이 의자 자체를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고양이 식탁은 두 가지 종류 쓰고 있어요. 호두나무 식탁에 여기 구멍에 딱 홈에 들어가는 그릇, 도자기 그릇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그만한 식탁인데 인히어런트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것도 접시랑 세트로 이렇게 끼워서 쓰는 식탁이에요. 애동이가 앞다리에만 힘을 주고 생활을 하니까 수그리고 먹으면 앞다리가 아파서 식탁 두 개를 준비했고,
정도 낮은 편에는 렌지대랑 냉장고가 있어요. 이 밑에는 쇠띠아에서 구매했던 종이 바구니인데 궁디팡팡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저렴하고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집사님들 안 쟁이시다면 이거 꼭 사보세요. 쿠션은 제가 아무거나 갖다 끼운 거고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렌지대에는 양팡이랑 정세기가 있는 패브릭 포스터로 가려놨어요. 이렇게 고리나 철사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속에는 이제 전자레인지랑 이 지저분한 잡동사니들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원룸은 가리는 게 짱입니다. 이 위에는 콜렉토 박스에서 산 꼬지에다가 그림 재료랑 다이어리들을 꽂아놨고요. 이 친구는 방콕 여행 갔을 때 빈티지장에서 구입한 변화기입니다. 냉장고 위에는 애동이 기저귀, 패드 이런 거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홈 CCTV를 붙여놨어요. 이거는 제가 캣타워 추천 영상에 올렸던 10만원짜리 캣타워인데 제가 좀 진한 색깔 스테인을 칠했어요. 그리고 이 캣타워 옆에다가 까사미코에서 구입한 슬라이드 계단을 설치해놨는데 높이 조절도 되고요. 스크래치에 들어가는 카페트 재질이라서 손톱으로 찍고 애동이가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원래 이 카페트가 없었는데 이 카페트를 별도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는 걸 찾아서 구입을 해서 찍찍이로 붙여놨습니다. 애동아 올라와 볼래? 나 아무리 후지마비여도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건 다른 고양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계단을 최대한 많이 설치해주는 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애동이도 자기 마음대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다다 하기도 하고 그 옆에는 마켓비에서 구입한 해인 옷장이 있고요. 혼자서 쓰기에는 크기도 충분하고 디자인 예뻐서 얘는 이사를 가도 제가 꼭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옷장 위쪽에는 앙팡이를 위한 스크래쳐 소파가 준비되어 있고 그 옆에는 가또블랑코 하이엔드 캐포를 쭉 이어서 책상 위에 설치해놨어요. 한 가지 꿀팁은 이렇게 위에다 고정하는 애들은 주변에다가 못을 박아주시면은 절대 안 쓰러지니까 혹시 폴이나 압축봉 재질의 무언가가 쓰러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렇게 천장에다 못을 박아주시면 돼요. 네, 아이들이 시간 배울 때 쓰는 거라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심지어 이거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도 한 작품이더라고요. 타바오로 저렴하게 직구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도 마켓비 제품이고요. 공간이 너무 넓어서 이전에 쓰던 책상보다 훨씬 편해요. 정세기 유치원 졸업사진, 그리고 우리 가족사진, 그리고 방콕 플리마켓에서 구입했던 고질라 알람시계까지. 제가 요새 게임에 약간 빠져가지고 이렇게 게이밍 키보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 그릴 때는 와쿰 타블렛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낚싯대 꼬지 한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해서 낚싯대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선반장을 조립해서 설치를 해놓고 이 책상이랑 똑같은 높이로 이 칸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고공캣 스크래쳐를 놔가지고 제가 작업하는 동안 고양이들이 꼭 옆에 와서 누워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제가 여행하면서 구입했던 인형들, 그리고 책상 밑에도 고공캣을 하나 더 설치를 했고 이 의자는 이케아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장시간 써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 옆엔 펫토이 자동급식기랑 자동급식기 받침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동급식기 받침대를 되게 많이 여쭤보시던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거고 펫토이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받침대를 제작해서 팔기도 해요. 펫토이 기본 그릇 대신에 다이소에서 구입한 다른 유리 그릇을 사용해서 쓰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턱드름이 덜 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플러그 오프를 올려놓고 수시로 사료에다가 플러그 오프를 섞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양이 자동 장난감. 그리고 이것도 마켓비에서 구입한 수납함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네모네모 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LP도 꽂을 수 있고 수납 공간도 되게 넉넉한 편입니다. 이렇게 칸이 4개니까 제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나눌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첫 번째 칸은 이제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스톤을 모아두고 있고 이렇게 다른 칸은 책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위에는 선물 받은 스티커랑 이거는 LP판 올리는 건데 정세기가 하도 밟아가지고 제가 이 커버 원단을 씌워놨어요. 바깥에는 제가 이사오면서 직접 광목 원단을 구입을 해서 봉제를 해서 만들었어요. 귀여운 협탁이 있는데 오투가구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보자마자 한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온수 매트를 놔가지고 약간 망했어요. 이 알람시계는 제가 몇 년 전에 도쿄 디즈니랜드 놀러갔을 때 구입했던 알람시계예요. 그리고 애동이 때문에 또 바뀐 점이 이 침대 커버를
아무거나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 쉬야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래를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 거예요, 이불 빨래를. 그래서 이렇게 방수 커버를 구입을 했어요. 침대 시트도 저 누빔 된 거 좋아하는데 애동이 때문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버석버석한 린넨으로 된 이런 걸 사가지고 바닥에 깔고 이 위에서 자고 있어요. 이렇게 버석버석한 재질을 깔아주면은 고양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이 밑에 이 러그도 와플 소재로 된 면 소재입니다. 제 애동이가 자꾸 다이빙 해가지고 애견 매트를 깔았는데 이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고양이들이 싫은가 봐요. 이 위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이 러그를 깔아줬더니 이 러그 또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스위케 캣타워가 있어요. 이 스위케 캣타워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필 자국이 보이시나요? 이 캣타워에 구멍을 제가 임의로 하나 뚫어가지고 애동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을 했어요. 이렇게 침대랑 캣타워 높이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 슬레이드를 타고 캣타워에 올라왔다가 침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실제로 애동이가 침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잘 써주고 있어요. 안 해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요 캣타워 아래쪽에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숨숨집. 요거는 거의 후추가 많이 쓰고 있고요. 5kg 넘는 고양이들이 쓰기에는 조금 작아요. 대신에 큰 고양이들은 이것도 다이소 제품인데 다이소에서 텐트 구입하시면은 요거는 좀 큰 애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둘 다 거의 애착 숨숨집처럼 아이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수시로 먹을 수 있도록 스튜디오 올리브 물그릇을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애동이가 이 옆으로 갑자기 다이빙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 쿠션을 궁디팡팡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애동이의 왕좌가 있어요. 얼마 전에 후추가 토해가지고 애들이 자꾸 냄새 맡길래 애동이를 위한 조개 의자를 갖다가 설치해놨어요. 이번에는 베란다로 가보겠습니다. 베란다에는 총 두 개의 캣타워를 설치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목공에서 직접 만든 거고 요거는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창문의 턱이랑 높이를 똑같이 맞춰줘서 아이들이 창밖을 더 편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캣타워를 만들었고요. 그 옆에는 선반형 캣워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맞춤 제작이 가능해요. 창문에 걸 수 있는 캣타워까지 주문 제작이 가능하니까 원룸에 계신 분들은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묘창 없다고 많이들 걱정하시던데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양쪽 20만원씩 거금을 들여서 아동 추락방지 방충망을 설치를 해놨어요. 칼로도 안 찢어지고 사람이 밟아도 찢어지지 않는 재질의 방충망을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리터로봇이라는 자동 화장실을 둘 다 쓰고 있고요. 사마카 매트들이 다 안 예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설치를 해보다가 제가 지금 정착한 것은 패턴 코일 매트라고 코일 매트인데 이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베란다에다가 화장실 놓으신 분들, 베란다 전체를 다 코일 매트로 깔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 패턴 코일 매트도 강추합니다. 그리고 원래 견문이 베란다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었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동선이 되게 안 좋아서 위치를 반대쪽으로 옮겼더니 훨씬 사막화도 덜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바람이 좀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정도면은 겨울에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서 맞춤 제작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기성 제품을 나사를 돌려가지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또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와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영상에 나온 제품들 정보는 더보기란에다가 다 추가를 해놓을 테니까 꼭 밑에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고양이들이 잔뜩 나오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안녕!